네, 여기 히치하이킹 박사님 이예나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렵다. 이런 상황이 제일 어려워. 너무 좋은데 제발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도로는 서면 붕괴, 탐사 대상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다시는 이런 길을 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시월드입니다. 저희는 지금 샹그릴라 전 루아라고 하는 도시에 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오늘은 히치하이킹을 해서 샹그릴라로 가려고 합니다. 샹그릴라에서 샹그릴라로. 정확히는 샹그릴라 전이라는 마을에서 샹그릴라 시로. 네. 중국에 이렇게 샹그릴라라는 이름이 두 개나 있는 이유는 샹그릴라라는 곳이 유명해지면서 서로가 샹그릴라라고 주장한 도시가 두 개가 생겼고 그 두 개의 도시 이름 다 결국 샹그릴라가 되어서 약간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스촨성에 있고 하나는 운난성에 있어요. 네. 지금 시간은 이제 10시 반인데 절대 저희가 게을러서 이렇게 늦게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다 저기 야딩으로 향하는 길로 가는 관광객들을 위한 차들이 너무 많아서 히치하이킹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관광객들이 저길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아주 깔끔하죠. 지금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게 됐어요. 오늘은 한 5시간 정도 이용할 것 같아요. 고덕지도 찍었을 때 5시간 정도 나오죠? 오늘은 저희가 좀 뭐 히치하이킹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가볼까 합니다. 저희를 아시는 분들이 보면 아니 중국어도 못하는데 무슨 히치하이킹을 하나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히치하이킹 여러 번 했는데 지금이 이제 5번째거든요 하면서 이제 노하우가 많이 생겼어요. 네, 여기 히치하이킹 박사님 이예나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중국어가 안 되니까 그 중국어로 저희가 갈 곳들을 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휴대폰에. 최종 목적지는 한 곳이지만 저희가 앞에 갈 지역 여러 곳들 이름을 다 적어놓으면 좋아요. 왜냐면 차가 한 번에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고 뭐 한 10km, 20km, 30km 이만큼씩 태워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대충 몇 개 알아놔서 적어놓는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주 쓰는 문장도 어느 정도 캡처를 해줬어요. 그쪽 방향으로 조금만 태워주실 수 있습니까? 이 방향으로 몇 킬로미터 갑니까? 큰 길 아무 곳에나 내려주시면 다른 차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장들을 저희는 또 써놨어요. 왜냐면 이게 가다 보면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캡처를 해놔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중국어 정도는 외워놓으면 좋더라고요. 가령 제 발음이 엄청 이상할 수 있어요. 네. 워먼치, 로아 이런 식으로 어디에 간다 라고 하는 말이랑 꽁리가 킬로미터라고요. 그리고 오케이가 커이예요. 커이, 커이마 이거랑 당연히 CCN 아실 거고 상처, 샤처가 올라타다, 내리다 거든요. 요 정도 단어만 알고 있어도 조금 히치하이킹이 쉬워지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이 책을 할 때는 저희 이 정도 단어도 몰라가지고 고생했는데 벌써 다섯 번째 하다 보니까 좀 늘었어요. 이상 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 분들이 웬만하면 다 친절해서 멈춰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인내심 있고 5분 10분 끝까지 저희 말을 들어주거든요. 택시가 왔죠? 우린 택시 타지 않을 거지 않나? 오늘 처음 본 택시다. 저희가 중동에서 히치하이킹을 많이 해봤었어요. 요르단이랑 오만에서 히치하이킹 많이 했었는데 히치하이킹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저 택시 기사. 중동에는 히치하이킹 문화가 없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서 있으면 엄청 달려와요. 그런데 오만에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택시 기사가 히치하이킹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2시간 되는 거리를 택시를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나라죠. 자, 그럼 박사님,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 다음 지역은 왈롱. 왈롱. 지금 한 10분 정도 도시에서 걸어 나왔고 이제 여기서 히치하이킹을 시작해서 근처에 가까운 마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왈롱입니다. 그 정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길게 수월하게 갈 수 있죠. 맞아요. 처음에 이 벗어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히치하이킹의 재미를 같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히치하이킹의 재미란 게 뭐죠? 히치하이킹을 솔직히 어떤 사람들한테는 버스를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히치하이킹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휴일도 히치하이킹을 좋아하나? 그 히치하이킹만의 매력과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청두에서 캉딩을 간다. 그러면 이제 사실 청두 캉딩은 그냥 이동하는 곳이 되고 그 중간에 그 이동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이동하면 그 와중에 사람도 만나고 이동하는 구간 자체가 좀 더 재미가 되는 약간 그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멈춰주시라고 하다가 말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가면서 계속 히치하이킹을 시도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좀 잘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 그렇습니다. 히피는 왜 그렇죠? 키얼 말이 맞는 것 같아. 히치하이킹하면 이동하는 그 자체가 여행이 되니까. 스님이랑 같이 누가 언제 타보겠어 차를? 그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대화가 거의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분들이 맞아요. 외국인에 대한 호감이 많아서 자기 집에서 자고 하라고 한다던가, 저희를 초대해서 뭘 구경시켜준다던가, 저 같은 예측 불허의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히치하이킹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이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맞춰서 이동하다 보면 이동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더라고요, 여행이. 맞아. 남들 다 가는 데만 가야 되고, 뭐 이래서 중간에 작은 마을 가고 싶은데 그런 데 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 히치하이킹이라는 옵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 위는 어디든지 웬만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위험한 곳은 좀 당연히 못 가겠지만, 지금 한 4대 정도, 5대 정도 지나갔나? 오늘 역시 시작 난이도가 쉽지 않네요. 오늘 지금 여기가 관광지 차량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평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확연한 장점 하나 얘기를 안 했네. 뭔데요? 돈을 아낄 수 있다. 아, 그거 은근히 큽니다. 그치. 물가가 저렴한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아끼진 않을 수 있는데, 여기 중국에서는 돈을 엄청 아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써다 갈 때 한 명당 5만 원이 나왔거든요. 엄청 큰 돈이 드는 거죠. 저희가 지금 가려는 샹그릴라도 아마 버스를 타고 가면 거의 3만 원 가까이 나와요. 이제 히치하이킹 하면 그런 걸 좀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배낭여행자들에게는 꽤 중요한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오늘은 쉽지 않네. 오늘이 지금까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지나가지. 혼자 서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신 건가? 후진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중동에서 엄청 많아요. 니아오. 무먼치 샹그릴라 시? 운남? 윈난? 네. 그러니까 너무 멀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我要去那个亚丁去那边。 아, 야딩으로 간대. 그럼 저기 입구에서 해야 돼. 항상 이거 전달하는 게 힘들어요. 조금만 다시 대화가 되는 건데. 히치하이킹 문화가 특히 없는 나라에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까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우리 위해서 지금 번역기를 껴가지고 적어주고 계셔. 창문 열기 신기하네. 실세. 일단 이번엔 야딩 관광지, 저희가 저번에 갔던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신다고 하고, 저희는 위에는 안 올라가고 그 밑에 마을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아, 저리? 자. 쉐쉐. 짜이젠. 짜이젠, 쉐쉐. 아, 되게 웃으면서 보내주셨어. 우리 보고 안전에 주의하래, 그리고. 뭐야, 우리 저 멀미약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 와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네요. 같이. 아, 진짜 어렵다. 이런 상황이 제일 어려워. 지금 저 마을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다. 거기 차가 많다. 이게 안 들어주네. 갑자기 어르신들이 왔다 갔어. 네? 어쨌든 저분은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우리 걱정돼가지고 이제 멈춰가지고 너네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친절하실 방향도 다른데 우리가 걱정돼서 여기 서서 대화해 주신 거야. 어쨌든 빨리빨리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5시간 이동 거리인데 뭐하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 오늘 진짜 난관이겠다. 오늘이 유난히 힘든 날일 것 같았던 게, 보통 어떤 도시에도 어떤 도시로 이어지는 큰 길이 있으면 한 번에 산을 얻어 타고 가기가 쉬워요. 근데 저희가 가는 오늘 이 길이 굉장히 작은 길이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 중간중간 작은 마을들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크게 이동하시는 분이 없는? 오늘 어쩜 도착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이랑 대화하냐고. 한 대 온다. 해보자. 사실 이게 히치하이킹의 어려운 점이자 묘미지. 이 어려움을 뚫고 가는 것. 히치하이킹은 이런 힘듦도 즐길 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문화가 없는 데서는 더 힘들죠. 멈춰 주신다. 우린 이 길만 끝 벗어야 되는데. 니아오. 我们去 샹그릴라 시. 샹그릴라 시. 아, 샹그릴라 시 윈난. 번역되냐 보네. 중원. 쪽이 멀다. 이건 뭐지? 아, 어디 가시는지 알려줘. 니 친할리.
너무 좋은데요. 제발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봤는데. 다른 차를. 다른 차례. 자. 저 멀리가 여기 다 지나가 지금 내가 어렵겠다고 생각한 마을을 우리를 걱정하신 거였어. 아,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 차도 없고 숙박도 없다고. 아. 근데 정작 정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곳으로 가시는. 굉장히 멀리 가세요. 한 시간 가지 않아 거의? 응. 이 긴 대화가 매우 의미 있는 대화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신 분이었네. 재밌네 히치하이킹. 이렇게 인생이란 여러분 알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지시. 나? 왜요? 스몰 토크를 조금 시작해볼까요? 지시하죠? 네. 아 이분이 지금 가시는 곳이 거긴데 거기 사냐고 여쭤보려고. 이주짜이나 리마. 아, 치샤오전 집에 가시는 거구나. 아, 이곳에. 네. 아, 이거. 타이어야? 타이어인 것 같아, 바퀴? 우리 운 진짜 좋았다. 완전 좋았지. 아, 스찬 아우치, 아우치. 라라. 라라. 쩐드라. 쩐드라. 버거? 버거 마오차이 마파토프 마파토프 라라 갑작스런 오프로드. 아 이거 내가 사진 찍으래? 전망대네. 전망대 예쁘다. 아 히치하이킹 하니까 이런 데 멈춰서 이런 풍경도 볼 수 있고. 아 여기서부터 운난이구나. 민난. 네, 저는 뉴스 민난아. 아, 저거는 민난산이래. 아, 멋있다. 네, 드디어 처음으로 운난에 왔습니다. 안녕. 아, 오늘 이제 슬슬 내릴 때가 됐습니다. 샹그릴라라고 써있네, 오른쪽에. 체육이 좋은데. 그러게? 한 시간 반이나 와주셨어. 과다. 어. 시시시시. 한과. 시시. 시시.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덕분에 재밌고 편하게 잘 왔다, 그지? 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 시골에서 2차 히치하이킹을 시작해. 아 3차다 벌써. 3차 히치하이킹을 시작해야 합니다. 차가 거의 없어. 어. 그리고 여긴 커브라서. 재정비해서 조금 저 앞쪽으로 가긴 해야 될 것 같아. 차들 생생 다닐 테니까. 아 여기 지금 진짜 막막합니다. 차가 안 다녀요. 과연 우린 여기서 성공해서 오늘 샹그릴라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고 막 흥분을 봤어. 가자. 너희의 비상식량 스니커즈. 어제 시어리 먹고 싶다고 했는데 샀어. 이게 점심이야. 그 차가 근데 지나가긴 했어요. 대박 봅시다. 스니커즈 먹고 인내시다. 스니커즈 먹고 농구도 하고 스니커즈 먹고 축구도 하고 스니커즈 먹고 히치하이킹도 하고 랄랄랄랄랄랄랄라. 안내판이 써있길래 봤는데요. 샹그릴라 4호청 도로는 새로 굴착한 것으로 사면이 불안정하여 이 도로는 사면 붕괴. 산사 대상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 도로가 차단되고 난장이 안전 및 이동 편의를 위해서 차량 사고 방지 우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험한 도로였네. 무섭잖아. 어쩐지 낙석이 많더라. 그러니까 오는 길에 낙석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설치하자마자 차방. 아, 오먼치 샹그릴라 시? 오, 타래. 뭐야. 시. 샹그릴라까지 그냥 한번 가시는 건가? 어, 뒤에 치워주시나봐. 스니커즈 파워야. 히치하이킹 할 때 스니커즈. 앞에서 물건이 있어가지고 뒤에 타면 될 것 같아. 142공리 2시간 50초. 와 거의 샹그릴라 가시는데? 워마 한걸은. 아, 니는 한걸이야. 한걸은. 코리아. 어, 영화 하실 줄 아시네? 우리 히치하이킹 끝났는데요? 샹그릴라까지 가신대요. 세 번만에. 우리 이번에 중국 여행이 진짜 다 히치하이킹이 엄청 일찍 끝나요. 저희가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히치하이킹 엄두를 사실 못 냈거든요. 근데 이 쓰촨, 운남 이쪽 지역에서는, 동티벳 지역에서는 히치하이킹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길래 저희도 시작을 했는데 다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한 20분 정도 기다리면 웬만하면 차를 항상 탔던 것 같고, 다들 멀리 가셔서 한 두세 번이면 저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맞는데 안전한 길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방이 박석투성이에요. 차가 엄청 돌아. 왜냐면 바다에 낙석이라 돌투성이거든. 우리가 이 차를 타도 다행인 것 같아 진짜. 무슨 도로 위에 폭포도로고 얼음도 엄청 얼어있고. 차가운데 뒤집어지면서 짐을 다 꺼내놓고 비상등을 켜놓은 거 보니까 사람은 지금 없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 얼음길이 나아가 보이는데 그 뒤에 차가 뒤집어져 있더라고. 마음 그 차가 걸렸는지 돌아가시네요. 네. 그러니까 한번 가서 우리 또 선생님 메싱하고. 다행히 사람들이 다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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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미끄러진 건가 봐. 떨어가다가. 바이바이. 간만에 하. 가기네. 그래서 사람이 안 다쳐가지고 이제. 얼음에 미끄러졌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차가 넘어서 사람이 안 다칠 수 있구나. 우리도 안전벨트 잘 매자. 와, 이 칸 멋있다. 사실 중국에서 한번 히치하이킹을 해볼까 했던 또 다른 계기가 청두에서 그레고리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히치하이킹으로 중국을 여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간다 저기 간다 했더니 저기 다 히치하이킹 돼 맨날 이러더라고요. 며칠 내내 들었더니 우리도 해볼까 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오프로드가 되는 거지? 이런 차들은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차는 빨리 갈 수 있는 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도로를 아무래도 위험하게 다닐 수도 있다는 거긴 한데. 소리 안 나게 설정하는 거야. 와, 도로 한쪽을 아예 그냥 덮어버렸네. 1차선 도로 나왔어. 너무 쓰러졌다. 휘체길 떠나서 저는 이렇게 무서운 길 자체를 처음 가고요. 다시는 이런 길을 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휘체길 할 때 이런 경우까지는 없었지만 운전이 조금 험하시다거나 아니면은 손을 놓고 운전한다거나 핸들을 잡지 않아. 그거 외에도 저는 여자 혼자 히치하이킹을 하다 보니까 혹시 저에게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남미에서 히치하이킹 할 때는 가방 맨 뒷주머니에다가 칼을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릴 준비를 하면서 그러고 탔었거든요. 이제 주로 시오랑 둘이 같이 하고 안전이 보장된 나라에서 히치하이킹 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안심하고 하긴 해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거기 가르쳐주나? Yeah, I think so. 在红绿灯路口右转. Thank you, Sissy. 오케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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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오케이. 谢谢谢谢. 拜拜. 再见. Bye. Have a safe trip. 자,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 일찍 도착했어요. 일단 터널을 우리가 걸어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팁이 하나 있다면 히치하이킹 할 때 웃는 얼굴로 환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사실 히치하이킹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섭지만 태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섭거든요. 낯선 사람을 태우는 거니까. 저희가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훨씬 잘 멈춰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샹그릴라 내에 있는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일단 한번 가보려고 해요. 거기까지는 차로 한 7분? 금방 가거든요. 근데 걸어서 30분이 넘어서 한번 히치하이킹을 시도해보려고. 샹그릴라 멈춰야죠. 걸어가볼까? 여기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역시나 안 되네요. 니하오 워먼치 졸리 기니에버스 시시.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나온 차에 탈 수 있었어. 왠지 그냥 시원치 않을까 했는데. 시시. 하이틴. 아 진짜 감사하다. 야 이거 30분 오락내려고 왔으면 고생 좀 했겠는데. 드디어 샹그릴라에 도착했습니다. 도시가 되게 이뻐요. 저희가 여기 중국에 와서 제대로 한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한인 게스트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요. 어 저기다 한글로 써있어. 아 그러네 써있는 한글로. 아이랑 모습. 와 너무 신기하다. 게스트도 한국 분이실까? 아 그 사장님도 한국 분이실까? 사장님 한국 분이시지. 소스 엄청 느낌있게 생겼어. 그러게.